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이번 주 번지 소식을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정리이니 전문을 보실 분들은 원문을 참고해 주세요. 처음은 소호자 대회 관련입니다. 긴 글이지만 짧게 요약을 하자면, 순위가 정해지는 것은 이벤트 참여자에 기반하여 메달을 넣은 비율이며 단순히 계정에 생성된 캐릭터 숫자가 아닙니다. 타이탄은 참여자 대비 메달을 넣은 비율이 엄청 많았으며, 계정의 캐릭터를 삭제하고 첫 메달을 넣는 것은 순위 변동에 조금의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주에 오시리스의 시험에 관련 변경사항 및 치터들을 쳐내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주에는 시즌 모델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시즌 모델에 대하여 많은 피드백을 받았으며, 루크는 2월에 이것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전이 4년차 데스티니를 어떻게 끌어나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4년차에는 더 잘 연결된 이야기를 만들 것이며, 플레이어가 언제 돌아오든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2021년 3월부터 플레이를 시작한다면 시즌 12와 13의 스토리 컨텐츠를 경험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연차 중반에 온 플레이어가 해당 연차의 이전 시즌에 대한 어떤 개념도 가지지 못할 만큼 충분한 역사를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플레이어는 후반에 남겨진 채로 이전의 이야기를 경험하거나 이전 시즌 무기와 장비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시즌 12가 시작되면서 할 수 있는 경험의 핵심인 부분은 시즌이 끝난 후에도 지속이 될 것입니다. 이후 시즌에 참가하는 플레이어들을 위해 이전 시즌 요구사항이 없어도 이전 시즌 활동으로 곧바로 참여 가능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시즌으로 진행되며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싶지만 실제 활동들은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서광의 시즌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광의 시즌이 끝날 때 우리는 세인트 14를 구하는 퀘스트, 악마의 몰락, 성체 등의 경이 무기를 얻기 위한 경이 퀘스트, 해식의 활동 등을 남겨두게 되며, 시즌 현상금 및 시즌 통화인 프렉탈린 등이 사용 중지 및 제거가 됩니다. 시즌 활동이 지속이 되면 남아있는 시즌 활동을 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단일 시즌 동안 모든 것을 수집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줄이기 위해서 시즌 11에 드랍된 앵그램에서 8, 9, 10 시즌의 무기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시즌마다 제공하는 보상이 1년 내내 플레이어들에게 제공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해시계에서 나오는 보상은 계속해서 획득이 가능할 것이며, 드랍 방식은 변경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기와 장비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해결책이지만, 한 곳에서 보상을 받는 것은 게임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게임을 제한하는 효과를 남깁니다. 전 시즌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늘리고 제공하는 데 중점을 가집니다. 이전 시즌 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 외에도 공격전, 시련의 장, 갬빗 같은 핵심 플레이 모드에서도 얻을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플레이어는 선호하는 모드에서 플레이를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1년 내내 시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의 시즌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많은 4년차의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현상금은 데스티니의 반복 가능한 액티비티 컨텐츠를 위한 핵심 메커니즘이었기 때문에 최적화할 기회보다는 의무적인 집안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균형을 다시 잡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변화사항이 있습니다. 시즌 12에는 주간 현상금을 매주 많은 시즌 랭크 진행률을 부여하는 매주 만료되지 않는 계정 목표로 대체하여 이를 개선하고 싶습니다. 현상금은 시즌 진행을 위한 주요한 원천이 되었으며, 시즌 12부터는 이 모델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시즌 컨텐츠의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 현상금을 해야 하는 것 같이 균형이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균형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즌 무료 이벤트에 현재 현상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 소호자 대회 현상금이 가장 큰 좌절의 원천이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 이벤트는 다음 주까지 진행된 후 종료될 예정이지만, 향후 이벤트에서 현상금의 역할을 조정할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들이 게임을 시작할 때 10-15분의 로딩으로 시작되어 현상금을 사러 가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를 위해 항해도 목적지 탭에서 현상금에 직접 액세스하는 메커니즘을 생각 중입니다. 시즌 13에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우리의 로드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날 시작하고 거의 완료한 현상금이 다음날 아쉽게 만료가 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시즌 11부터 현상금의 만료 시간을 일부 완화하고 현상금의 목표를 조금 덜 제한적이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수호자의 심장 자선 행사 홍보를 위하여 스트리머 사냥이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냥해야 하는 스트리머는 다음과 같습니다.
SMGs and sidearms are all going to get a lot of screen time. Swords are a lot more potent. There's a lot more flexibility with them. 사회적 거리두기는 로널드 맥도널드 하우스를 지원하는 연례 전통을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올해는 어린이들을 위한 킬트 홈스테이 에디션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모두 서로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어린이들이 있는 가족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팀 번지에 기부를 위한 투표를 부탁드리고 $30마다 한 가족이 하루 동안 살 수 있는 비용이 지불됩니다. 16일 아침 9시까지 투표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달콤한 보상은 $50 이상은 멋진 의상 문양을 드리며 $50 이상을 기부해도 좋지만 문양의 코드는 한 개만 지급됩니다. $100 위 상품과 함께 우리의 K4K팀이 서명이 담긴 우편엽서를 받습니다. $250 위 모든 상품과 함께 마크가 제작한 디지털 프린트된 독점 예술 작품을 받습니다. $500 위 모든 상품과 함께 마크가 제작한 독점 예술 작품을 받습니다. $1000 위 모든 상품과 데이트 위드 데스티니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가상 통화를 통해 번지 직원들과 시간을 보내며 데스티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당신의 활약팀과 함께 플레이 섹션을 진행해보세요. 보상 분배 전 RMHC로부터 기증자 데이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상이 자동으로 분배되지 않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5월 22일 각 보상 교환에 대한 방법이 이메일로 배송됩니다. 비밀은 공개되지 않으며 번지 직원이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6월 10일 주간 초기화 시에 자격의 시즌이 종료되면 더 이상 플레이어가 사용할 수 없는 아이템, 활동, 업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즌이 끝날 무렵에 더 많은 것이 추가되므로 목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엔디더, 비버 및 레빗과 같은 연결 기반 오류 코드의 증가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워터크래스 및 뉴트 오류에 대한 조사를 우선시했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조사가 진행된 후 다음 주 번지 소식에서 자세한 내용이 업데이트됩니다. 4월 30일 핫픽스 2.8.1.1에서 해결된 문제입니다. 시즌 랭크 32를 통한 PDS 업그레이드를 모든 캐릭터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스푸틴 1일 세라프 무기를 이제 모든 캐릭터가 구매가 가능합니다. 전쟁지능 소나기, 전쟁지능 개조 부품이 능력 에너지를 무한으로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현재 알려진 문제사항, 헌터의 수호자 대회 현상금인 연쇄 반응을 완료하는데 길잡이의 길로 그림자 화살을 사용하여 최소 5명의 묶인 적을 처리해야 합니다. 발사할 때마다 카운트가 초기화되기 때문에 사실상 달성이 힘든 현상금입니다. 에바 레반떼에게 당신의 월계관 위해를 받을 수 없는 플레이어는 퀘스트를 진행 또한 불가능합니다. 진행이 완료되면 플레이어에게 선택한 고스트 위치를 줍니다. 굿샌빗의 조정과 관련된 현지화 설명은 아직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2.8.1.2 핫픽스에 조정될 예정이며 거리별 피해 감쇄가 없는 것이 아닌 거리별 피해 감쇄를 감소시킵니다. 다음 주에는 에버버스의 변화와 앞으로 시즌에서 스토어의 변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질문, 피드백들 많이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